윤태권 실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이른바 변화와 혁신 쪽에서 새 당명을 정했죠? 예, 어제 당명을 정하고 하태경 의원이 창당 준비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오늘 하 의원이 하 위원장이죠.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에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이 이미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적에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첫 행보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그 보조를 딱 맞추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흔히 지금 뭐 4+1을 범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범야, 보수 범야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안철수계와의 관계도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제 뭐 반발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제가 볼 때 이거 인과관계가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당 이름을 아예 새로운 보수당으로 정했다. 예, 예. 향후 뭐 보수 통합, 보수 주도권 경쟁 쪽으로 포석을 두는 게 낫다. 그리고 좀 애매하게 갈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창당 때도 이게 뭐 중도냐 보수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란도 예방하고 만약에 추후에 뭐 안철수 전 의원하고 그쪽 의원들이 합류하면은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마다할 일이야 없겠지만은 뭐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다. 예. 이런 거겠죠. 그 처음 그 당에서 나왔을 때는 새누리 바른정당으로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바른정당이 됐죠. 그리고 네. 국민의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보수당이 되는 건데 그럼 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옛날 바른정당. 예. 예. 그리고 이게 한때는 정당들이 창당하거나 이름 바꿀 때 뭐 100년 정당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안 하던데 새로운 보수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데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최소 총선까지는 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느냐, 독자 노선을 걷느냐, 아니면 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게 징검다리 정당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좀 핵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 내에서도 사실은 엇갈린다. 통합에 조기 통합에 방점을 찍는 사람도 있고 독자 노선에 방점을 찍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나 하태경 위원장 등은 독자 노선 쪽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던데 예. 이거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태경 의원은 자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유성민 의원은 대구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한국당 경쟁 구도를 펼치느냐. 뭐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 서초구인데 여기서 한국당, 민주당, 새로운 보수당 3자 구도로 총선에 가느냐. 이건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징검다리 정당이 되는 거냐. 그럼 물론 한국당하고 이제 흡수보다는 해쳐 모여 이런 설계도를 그릴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나저나 그럼 안철수계 의원들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더 시계 제로예요. 새로운 보수당도 이게 뭐 가는 시나리오가 몇 개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새로운 보수당에 안 간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도통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은 뭐 언론이라든지 일반 대중한테만 없는 게 아니라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한테도 가타부터 말이 없다고 하거든요. 하하, 예. 예. 그렇다면은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 지나면서 새로운 보수당하고 한국당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미 상당히 가까워져 예. 있고 또 양 당이 어찌 보면 좀 상호 보완적인 성격도 분명해요. 네. 그러면 한 2월 달까지는 이제 정치적 유동성이 높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한국당이 가까워지면 이게 박지원 의원 지론이기도 한데 우리도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대한신당이나 민평당 쪽에서 나오겠죠. 예. 그걸 민주당이 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크게 두 덩어리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좀 중간에 뭐가 네. 있느냐. 네.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